박유정 파트너의 이슈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3분기 매출 전망치 역시나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블랙의 생산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4분기 출시될 예정이고 수십억 달러의 추가 매출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걸까요? 시간에서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로드맵을 고도화하며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반도체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 엔비디아의 실적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규정 파트너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뭐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이나 이런 네. 것들은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죠. 네. 네. 일단 엔비디아 쪽의 이제 컨센서스를 봤을 때 증권사 쪽에서 네. 나온 컨센서스를 봤을 때는요. 이번 이제 2분기 기대 매출액이 한 280에서 정말 정말 낙관을 했을 때 한 3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보는 곳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도 컨센서스를 웃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0억 달러 정도 나왔으니까 그쵸. 컨센서스에서 가장 높게 그쵸. 본 눈높이만큼은 네. 지금 달성을 했는데 지금 전년 대비해서도 한 122%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 연속으로 항상 분기 매출 성장률 자체가 네. 200%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앞자리가 이제 200%에서 122%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이제 성장세가 둔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또 기대 매출액은 지금 이제 2분기보다 조금 더 더 높은 325억 달러 정도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호퍼 시리즈가 탄탄하고 수요가 탄탄하고 블랙웰에 대한 또 기대도 여전히 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블랙웰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출시가 지금 지연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년 상반기쯤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면 이제 4분기 안에는 출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고 지금 많은 거래처들과 이 지금 차세 AI 칩인 블랙웰 샘플을 지금 계속 공급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미국에서의 사실 4분기는 11월에서 1월 경이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HBM3 테스트 통과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4분기 전에 그러니까 3분기 중에만 그래도 좀 통과가 된다면 4분기부터 좀 공급을 좀 따라잡으면서 매출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기대를 좀 해볼 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네.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실적에 어쨌든 뭐 조금의 실망감들이 좀 섞이긴 했지만 네.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총 매출 이익률 이런 것들이 약간 줄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네. 쳐도 엄청난 수치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수치고 그러면 오늘 시간에서 이렇게 엔비디아가 급락하고 있는 네. 게 이런 실망감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걸로 봐야 될지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1등의 BA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대학교 때도 학점 보면은 이제 A0보다 A+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점수가 높잖아요. 네네. 근데 항상 엔비디아는 기대보다 항상 더 넘는 뛰어난 실적을 냈기 때문에 A+만 스페셜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나왔었는데 이번에 나온 실적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더 이런 이제 블랙웰 출시 일정도 앞당겨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부분이고 앞으로 적어도 최소 4개 분기 정도는 연속으로 계속 이러한 매출 성장세를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뭐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그냥 A- 정도? B+는 아니죠, 사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A- 정도의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좋았었는데 그 세론은 으로 이제 좀 네, 주가가 하락세가 나왔잖아요. 지금 좀 그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고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블랙 먼데이 후로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되돌림이 나왔어요. 빠르게 회복하긴 네, 했죠. 빠르게 너무 회복세가 네.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번 이제 실적 기점으로 해서 좀 다시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또 3분기에서의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서 이 기대치를 또 다시 한번 더 만족시키지 않겠냐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금 주가를 끌어올리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점에서는 일단 당장은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조금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기술 격차를 좁혀오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엔비디아 쪽에서 사실 이번 이제 2분기 실적에서 중요했었던 게 지금 호퍼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만 중국 쪽은 아무래도 미국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H20 시리즈, 그러니까 성능이 좀 낮은 시리즈를 계속해서 출시를 중국 쪽에다가 지금 납품을 그렇죠.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중국을 위한 차세대 AI 칩을 개발 중에 있는데 지금 하웨이 쪽에서 AI 칩을 10월 달에 또 출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또 그런 이제 중국의 기술 격차를 조금 더 우려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블랙웰 출시 관련해서 앞당긴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였었는데 올해로 앞당긴 건 그런 이제 하웨이를 의식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계속해서 이런 반도체 경쟁은 조금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뭐 국내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에 1.7조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겠다. 네네. 거기에다가 뭐 저리 대출까지도 4.3조 원 정도를 저리 대출 해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사실 디램 가격 역시도 지금 2017년도에서 18년도 때도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크게 왔었던 때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대규모 서버 투자로 설치됐었던 일반 지금 서버에서 이제 전력 효율이 높은 신규 서버로 교체 수요가 지금 올해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지금 서버용 그런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도 네. 출시가 지금 또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범용 이 디램 쪽에서는 계속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우리 국내 메모리 기업들은 매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을 뭐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주에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기다리면서 주가들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흐름 곤별 앵커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그 가운데서도 HBM 관련 기업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사이에 HBM 관련 기업들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정부의 세제 지원과 그리고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 속에 투자 심리는 또 우호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의 방향성은 살짝 물음표입니다. 어제만 보게 된다면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5만 6천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5일선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추세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역시나 최근 좀 조정을 받다가 어제는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6% 이상의 강한 상승이 포착이 됐습니다. 테크잉 역시나 4.8%가량의 강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테크잉은 HBM 테스트 공정에 또 사용되는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이죠.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어제도 강한 상승 나왔고요. 이오테크닉스 역시나 4% 이상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HBM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는 좀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들의 선택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반도체 주들 어제 HBM 쪽은 좀 그래도 반응이 있었어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고르면서 좀 실적 발표에 대비를 해볼지. 강유정 파트너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저는 YC라는 HBM YC? 네, 그 검사 장비 만드는 후공정 네네. 관련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기업은 사실 삼성전자와 또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2대 주주가 삼성전자고요. 지분율 11%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삼성전자 쪽에서 M&A 관련된 지금 이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쵸. 특히나 이런 장비 기업들 또 인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YIK 쪽에서 이번에 삼성전자와 또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계약인데요. 이 YC가 올해 컨센서스상 매출액이 최대 한 3,000억 정도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한 3분의 1 정도의 계약권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쪽이 주 거래처이고
삼성전자 쪽에서 계속해서 또 수주 주문을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5월부터 이제 차세대, 그러니까 HBM3E와 그리고 앞으로 향후 나올 HBM4 관련해서 테스터 장비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황인데 이 두 개를 지금 동시 만족하는 지금 테스터 장비를 지금 만든 상황이고 그에 대한 지금 계약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당 단가가 약 30억 정도 단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YC의 장비를 어디에다가 그러면 납품을 시킬 거냐라고 봤더니 화성 라인이 아니라 평택으로 지금 입고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이 5세대 HBM3 양산 거점을 평택으로 낙점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들도 같이 함께 나와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사실 뛰어넘기 위해서는 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최전방에 지금 YC를 배치한 것으로 봤을 때 충분히 조금 더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HBM 검사 장비를 지금 거래하고 있는 곳이 미국의 주요 장비사인 테라다인입니다. 그런데 공급 단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 관리가 힘든 지금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내에서도 이 HBM 웨이퍼 테스트 관련해서 벤더사를 조금 더 확장을 하거나 원가율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YC와 지금 또 다시 한번 더 접촉을 하지 않을까. 물론 삼성전자 쪽이긴 하지만 스펙을 바꾸면 되거든요. 어차피 삼성전자 쪽에서 만드는 HBM3와 하이닉스 쪽에서 만드는 HBM3는 다릅니다.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스펙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매출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네네. 시점이기 때문에 YC 주목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작년부터 올라갔었던 종목이라서 짧게 한번 구간 잡아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블랙 먼데이 때 지금 보니까 121선 구간대 기점으로 해서 지지받아주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21선 구간대가 가격대가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냐면 13,500원 지금 전후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간을 하단 그 지지 라인 또는 손절 라인으로 잡고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YC를 반도체 장비주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박정식 파트너님은 오늘 반도체 어떻게 대응할지 종목으로 알려주시죠. 네, 저는 살펴보니까 그나마 좀 소재 쪽이 좀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도 이제 서서히 개선될 것 같고 또 이제 국내 기술력이 좀 점차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제품 개발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뭘까요? 그게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ENF 테크놀로지. 네, ENF 네. 테크놀로지. 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특수 화학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주요 제품이 디스플레이 소재인 식각액, 신너, 현상액, 방리액 등을 제조하고 있고 반도체 포토레지스토용 원료를 또 생산을 해내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CMP용 슬러리를 현재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HBM 쪽이 부각을 받게 된다면 소재 쪽이 만약에 또 부각을 받게 된다면 이제 이 회사가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이 자체 기술로 이 타이타늄 식각액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본격적으로 제조사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식각액이 HBM에서 정보가 이동하는 통로인 실리콘 관통 전극 제조에 쓰이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이 실리콘 관통 전극은 전류가 잘 흐르기 위해서 구리가 채워지면서 완성이 되는데 네. 이 구리를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장벽 역할을 하는 것이 타이타늄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타이타늄 식각액은 웨이퍼에서 이 불필요한 타이타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HBM 관련 이제 소재 쪽으로 만약에 부각을 받게 된다면 ENF 테크놀로지가 일단 유력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일본의 유력 소재 회사인 회사와 한국 업체가 합작해서 만든 제품을 원래 이제 주로 썼었는데 네. 이 회사가 일단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제품의 다변화가 형성이 됐고 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네. 서서히 다시금 또 흑자기죠. 흑자가 좀 더 증가되는 구조로 1분기부터 현재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순자산 가치가 3,700억인데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에 나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반도체 관련해서 소재와 장비 하나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
엔비디아의 실적에 이은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하락에 반응을 하게 될지, 아니면 어제에 이어서 정부의 반도체 관련된 투자와 지원, 여기에 좀 힘을 받으면서 그래도 버텨줄지 여부는 잘 오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